네, 타부악보 보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로서 C코드를 가지고 한번 배워볼 텐데요. 3번 플랫에 1번 줄을 운지해서 치는 것을 C코드라고 합니다. 많은 분들이 이게 우쿨렐레의 상하랑 그 악보 그림의 상하랑 반대로 돼 있어서 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. 우쿨렐레를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은 제일 편해요. 그래서 위에 제일 처음에 3번 플랫에 이 1번 줄을 넘은 점이 있는 이 1번 줄을 운지해 주시고 나머지 개방핸들은 이렇게 흰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어요. 흰 동그라미가 있어가지고 그림을 보고 위를 이렇게 운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